전미를 보내는 것이 선유봉인데, 저쪽에서부터 이제 모릅니다, 여기를. 선유봉으로 올라가는 길이 저기가 있는데, 저기가. 그래갖고 저 위로 오르는데. 여기는 참. 저 전면에 보이는 것이 선유봉입니다만은, 전면에 보이는 게 아름답네요. 이거 지금 수풀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. 선유봉 가는 길인데, 이쪽으로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. 선유봉. 선유도 유래가 여기에 써져 있네요. 뭐 유순신 장군이 12일간 선유도에 머물렀다는 얘기는 오늘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. 처음 보고 1997년 9월 21일부터 명랑대전에 승리를 한 후 이쪽 군산에 선유도를 방문한 기록이 있네요. 올라오니까 참 멋있다. 망주봉이 보이고, 해수욕장. 저기에서 제가 한 6, 7년 전에 비박 했던 장소인데, 요즘에는 그 계단이 놔져 있어가지고 지름길로 이렇게 올라가게끔, 옛날에도 지름길이 올라가는데 그전에는 이렇게 갓길로 돌아서 올라갔습니다만은, 앞에가 쭉 보입니다. 경치가 참 아름답다.